안녕하십니까, 장량진입니다. 요즘 김장들 많이 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정량도 세 포기만 할 거라고 그거의 레시피를 맞춰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배추 세 포기 뽑아왔고요. 알타리는 사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배추를 손질을 하는지 이런 거, 또 알타리를 어떻게 다듬는지, 어떻게 절이는지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세포기이기 때문에 지금 2리터의 물이에요. 펄펄 끓일 겁니다. 자, 이렇게 펄펄 끓을 때 지금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2리터라고 그랬죠? 2리터의 끓인 물과 2리터의 찬물을 섞으면 몇 도가 될까요? 정량. 50도? 그렇지. 자, 50도의 소금물을 만듭니다. 지금 4리터에 50도 물이에요. 4리터에 50도 물. 여기에 지금 20%의 소금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여주세요. 소금을 붓고 800g의 소금을 넣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4리터에 50도씨 물입니다. 거기에 800g의 소금을 넣었어요. 자, 그리고 저어서 이대로 놔두세요. 배추는 속이 너무 꽉찬 것보다는 조금 덜찬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궁이가 이렇게 눌러봤을 때 단단한 게 좋아요. 쑥 들어가는 거 말고, 그리고 이파리가 이렇게 약간 벌레가 먹은 게 좋은 겁니다. 너무 깨끗한 거좀 불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파랗고 선명한 거 다듬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제 배추를 반을 가를 때 끝까지 칼로 가르시는 게 아니라 처음 대가리부터 한 10cm 정도? 거기까지만 칼집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손으로 구겨주세요. 제가 속이 너무 꽉 차는 게안 좋다는 의미가 이겁니다. 지금 어때요? 노란 속이 성글성글하게 있죠? 아주 막 어떤 배추는 보면 너무 꽉 차가지고 이 속이 막 서로 엉겨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조금 싱거워요. 요래야 배추가 달고 또 아작아작하고 빨리 쉽게 물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살짝 가운데만 이렇게 칼품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저는 지금 이파리 많이 안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다 절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보쌈도 할 거거든요. 보쌈김치 이거 다 써야 돼서 일부러 파란 잎 그냥 할래요. 자, 아까처럼 한 10cm 정도만 칼집 넣고 이렇게 손으로 자, 이렇게 살살 완전히 막 힘줘서 찢지 말고 이렇게 살살 살살 살 이렇게 칼로 끝까지 이게 가면 이파리를 칼로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찌꺼러기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 이렇게 10cm 정도 하고 이렇게 살살살살 뜯어 자 배추 절이기 처음에 요렇게 밑둥부터 넣으세요. 그래서 요렇게 위로 뿌려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요렇게 얘를 만약에 이렇게 가져가면 물이 다 빠지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요렇게 부어서 한 다음에 얘를 요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가둬지잖아요. 우리가 소금 레시피가 1kg가 나갔어요. 요 200g 따로 놔뒀던 거예요. 남았던 소금으로 여기를 약간 웃소금을 얹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웃소금. 이렇게. 사이사이에. 너보다 더큰 그릇에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물은 어떻게? 위에다가 가르쳐. 그래야 아랫속으로 다 잠겨요. 너무 큰 그릇에다가 하면 소금물이 퍼지니까
절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작은 그릇 했는데 얘가 절이다가 보면 죽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소금 다 꽂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2시간 후에 보면 돼요. 어떻게 되었나. 이따 봐요. 자, 이제 2시간이 지났으니라 조금 이런 식으로 이제 눕혀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주소금이나 꽃소금은 그 천일염과 달리 그냥 소금만 정제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나트륨만 남아있어요. 근데 이 천일염에는 각종 미네랄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주소금이나 그냥 꽃소금으로 절였을 경우에는 너무 나트륨만 먹게 되는데, 이렇게 천일염으로 절였을 때는 여러 가지 미네랄과 같이 섭취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천일염을 사용하는 겁니다. 또 2시간 후에 봬요. 자, 2시간 다시 지났습니다. 많이 절여진 거 보이시죠? 이 소간일 건 더 많이 절여졌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이제 위에 있던 애를 밑으로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보내주시고 다시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2시간짜리 두 번 했어요. 이제 요거는 이대로 4시간 놔둘 겁니다. 근데 만약 보시다가 배추에 따라서, 저희는 이게 지금 까풀이 얇아서 그래도 괜찮은데 까풀이 좀 두껍거나 하면 요때 4시간 놔둘 때 우소금을 조금 뿌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일단 알타리는 살 때 이 무청을 한번 이렇게 분질러 보세요. 그리고 무청을 드셔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찢어지지도 않고 질기잖아? 그러면 그거는 무도 힘이 있어요. 자, 일단 알타리를 다듬을 때 이렇게 떡잎 찐 건 다 이렇게 버리시고, 그 다음에 꼭 자르시고, 여기는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 사이에 돌이 끼어 있을 수 있으니까 흙이나, 여긴 완전 이렇게 요렇게 아예 보이시죠? 끝에 다 이렇게 도려내세요. 그리고 그냥 칼로 쑥쑥, 어차피 절여서 깨끗이 닦으면 다 빠져. 이렇게 한 번 더 보여드릴게. 자, 이렇게 떡잎 된 거 다 이렇게 잘라냈죠? 그 다음에 뚱지 띄고 여기 요거 여기로 이렇게 요 사이사이 여기에 보이시죠? 요거를 다 이렇게 잘라내줄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흙이 박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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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죠? 엄청 잘 절여졌죠? 보이세요? 자, 이제 이걸 씻는 거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소금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다가 알타리 물을 담글 거랍니다. 정말 잘 절여졌죠? 그러니까 그냥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2시간 한 다음에 하룻밤 절여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낮에 배추 사다가 예, 잊어버리고 계세요. 맨 마지막을. 이거 3포기만 해도 양 죽지 않아요. 자, 이제 흙이 너무 묻어서 물로 좀 씻었거든요. 요렇게 처음엔 무만. 왜냐하면 무가 간이 더 오래 들잖아요, 잎보다. 근데 이걸 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이 무청이 질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2시간 먼저 담가 놓을 거예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씻어야 이게 다 떨어지지 않게 살살 다뤄주세요. 막 담가 놓고 씻다 보면 감기가 완전히 빠져요. 그러면 또 너무 소금을 또 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서너 번 씻으셔가지고 이렇게 사이사이 이물질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시면서 자 이렇게 해서 세워서 물 빼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걸 제가 왜 한 포기씩 씻으세요 많지 않으니까 얘기했냐면 지금 제가 천천히 보여드리느라고 이렇게 했지 우리는 많이 하니까 막 씻잖아요. 근데 그것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면은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배추를 담궈놓은 채로 계속 물을 틀어. 그러면 나중에 씻는 배추는 감기가 너무 빠져가지고 밭으로 가요.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냥 어차피 조금 하실 거니까 한 포기씩 천천히 씻어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한 포기씩 천천히 살살. 너무 급하게 씻으면 배추잎 다 떨어져.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살살 다뤄주세요. 자, 지금 이렇게 구석이 이렇게 남는단 말이야. 똑같은 거. 이거 보이죠? 모래 반짝반짝하는 모래 보이세요? 이런 거 이런 게 없을 때까지 씻는 거예요. 자, 지금 한번 뒤집어서 이렇게 절여주세요. 이제부터 3시간만 더 절이세요. 그러면 이제 무도 알맞게 절여지고 이제 이 청도 너무 질기지 않게 슴슴하게 절여질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알타리 무는 액젓을 가지고 이따 양념을 할 거거든요. 약간 간간하게 너무 푹 절지 않는 게 나아요. 3시간 후에 뵐게요. 처음에 물 이 소금물 있는 상태에서 먼저 물을 좀 닦아주세요. 어떤 분은 또 알물을 이 알타리물을 완전히 껍질을 벗겨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빨리 물러요. 닦아주시고 뭐 정석은 없어요. 그냥 흙 같은 거 안 나올 때까지 씻으시면 돼요. 자, 우리가 김치 할 때 막 씻어 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하고 청하고 이렇게 차곡차곡 넣으셔야 김치 담글 때 편해요. 막 이거를 엉겨가지고 해 놓으시면 김치 담글 때 엄청 불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만 이렇게 잡으면 다 풀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갖다 놓으세요. 남는 거 하나도 없죠? 이렇게 씻으시라는 거예요. 자, 배추 다 절여서 씻어놨고 알타리도 절여서 씻어놨습니다. 이제 김장 반은 온 겁니다. 풀도 쓸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쉽게 맛있게 간단하게 담글 겁니다. 계속 따라오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